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제23대 홍보바로미 교육심리학과 3학년 이서연.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 3학년 이윤지입니다. 네, 사실 저는 입학 이전에 교사라는 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는데요. 원래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과목인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 2학년 시절에 전공 SL 활동을 통해서 중학생 멘토링 활동, 외부 교육봉사 활동, 그리고 영어 강사 활동, 마지막으로 교육학 수업을 수강하면서 교육이 지닌 가치를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들이 스스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제 적성과 부합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교사를 꿈꾸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교직 이수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심리학과는 우리 서울여자대학교에만 있는 유일한 학과인데요. 저는 이곳을 졸업하게 되면은 전문 상담교사,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총 5개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개의 분야 중에서 교직을 선택해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영향으로 교직을 선택하여 지금 현재 교직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네, 교직 이수 지원은 보통 11월 달에 이루어지고 학과 인원의 총 5% 인원만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직 이수 심사는 전공 포트폴리오와 교직 포트폴리오, 그리고 교직 이수 동기와 교육 경험 등을 묻는 자소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학점,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소서와 포트폴리오는 11월 달에 제출을 하게 되고 1차 합격자에 한해 신청 면접은 1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최종 선발 여부는 서울여자대학교 교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윤지바로미는 지금까지 교육봉사 몇 번 나가셨나요? 네, 저는 지금까지 한 번 나갔는데요. 교육봉사는 지원을 하게 될 때 기간명과 희망 과목을 적습니다. 저는 영어영문학과 교직 이수 예정자로 영어 중등교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영어라는 과목을 적어냈고요.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전공 과목이 아닌 학생과 상의 후에 한국사 또는 수학 등의 타 과목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서연 바로미는 어떤 과목 담당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학을 담당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심리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고민 상담 또는 진로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복수 전공으로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국어 수업 또한 진행했습니다. 네, 교육봉사 1,2는 교직 이수 예정자만 경험할 수 있는 강의이잖아요. 서연바로미는 교육봉사 1,2를 다 수강한 만큼 혹시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뽑아보자면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가르쳤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수가 없고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되게 쾌활한 학생으로 변했다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학생은 성적이 20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한 다음에 무려 80점으로 점수가 올랐던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윤지바로미는 혹시 그런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저도 있는데요. 저는 교육봉사 활동 1을 수강하게 되면서 만났던 학생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학생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기초 영문법 지식이 부족했던 학생이었는데요. 그래서 저와 한 학기 동안 영문법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중간고사 성적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져서 더 이상 수업에 두렵지 않게 임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보람찬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구글 공유 문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교육학 수업에서는 팀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수정이 동시에 가능해서 구글 공유 문서가 저는 꿀템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서연 바로미가 생각하는 꿀템이 있을까요? 네, 저는 애플 펜슬의 펜촉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펜촉이요? 네,
정말 필기할 때도 유기나게 쓰게 되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꿈도 언제 여기까지 갔죠? 이 애플 펜슬 펜촉은 필기할 때 움직임이 좀 덜하게 바꿔져가지고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고요. 교직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필기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애플 펜슬 펜촉을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사연 발음이. 저희 교직 수업은 주로 1, 2교시에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을 거르게 되는데 저희가 자주 들리는 곳이 바로 어디죠? 네, 바로 50주년 1층에 위치한 뚜레쥬르인데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이 아이스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아이스티와 소금빵 조합인 일명 단짠 조합을 통해서 아침에 허기를 채우곤 합니다. 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뭐든 적당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같이 적당히 하는 학생들과 그리고 조금 부족한 학생들 모두를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영어 교과 지식을 재밌고 잘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보다는 성장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사가 되고 싶은데요. 학생들이 수동적인 배움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가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와 영어영문학과에서 교직 이수를 하고 있는 두 명의 발음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홍보바로미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여자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